본격적인 휴가 시즌을 맞아 물놀이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굳이 멀리 가지 않더라도 집 근처에 물놀이장이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성북구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이 거대한 풀장으로 탈바꿈해 인기 만점이라고 합니다.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헤엄치고 물장구치고 물총놀이와 작은 보트까지 미끄러지고 빠져도 아이들은 연신 즐겁기만 합니다. 친구들과 즐기는 물장난은 아이들의 최고의 놀잇감. 게다가 매일 다니던 학교 운동장이라면 더욱 금상첨화입니다. 방학을 맞아 비어있는 학교 운동장이 거대한 풀장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이곳에는 아이들을 위한 풀장과 미끄럼틀, 그리고 다양한 체험 부스가 마련됐습니다. 친구들이랑 학교에서 재밌게 놀수 있어서 좋아해요. 수영장 가려면 멀리 안 가도 되고, 감상이 준비해서 와서 놀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성북구에 마련된 도심 속 물놀이장입니다. 유아용과 어린이용 풀장, 미끄럼 시설 등 600명 이상이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가까이서 즐길 수 있는 물놀이 시설을 위해 초등학교 두곳 운동장을 활용한 것입니다. 이제 초등학교는 보통 동네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가장 가깝게 느끼는 공간이거든요. 그 공간에서 주민들에게 직접 밀접하게 연관지어서 그곳에 공간을 마련해서 그곳에서 주민들이 바캉스를 즐기고 바쁜 일상 속 동네에서 편하게 즐기는 성북 문화 바캉스. 8월 첫째 주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성북구 월곡초등학교에 물놀이장이 개장합니다. CNN 뉴스 박용입니다.